그냥 이제 못 가. 그런 기대를 다 서울대 못 가고 연세대 못 가. 왜? 연세대 잘 어울리는데 왜? 실력이 안 된다니까. 왜? 아직 거기에 3년 남았는데. 그런데 맞아. 자, 하나, 둘. 아니, 어떻게 신랑을 놀리고 그래. 형님한테 밥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찌개는 아빠가 저한테 삼삼하게 한번 해주실래요? 좀 어서 와! 서준아! 한번 좀 드셔보시죠. 아, 그래도 한 점 드셔야죠. 아니야. 이거? 샤브샤브 냄새지? 샤브샤브. 아니 저 사는 거 아니가? 내가 끓인 거가? 어떤 거? 제발 지금 이거 먹어. 아니 내가 끓인 거. 이거 끓는 냄새밖에 없는데. 저 뭐 먹었니? 한 번에 드려야지. 그거 거기다 두면 안 되지. 배고팠구나. 많이 먹었어. 나 스위치 바르고 올게. 벌써 내리자마자 하루에 침이 지어. 그따 가면 내가 바로 올리면 바로 먹잖아. 그거 본다는데? 눈이 있나? 손드시 안 나? 네 내일 되게 춥다. 옷 다 사입고. 뭐? 면접. 네? 레슨. 레슨이라고. 입시. 쟤네는 그래. 근데 미술은 그걸 보는데 특히 음악은 그걸 안 본다네? 맞아. 성적을 안 봐. 그러니까. 실기만. 만약에 실수만 했잖아? 끝나. 그냥 인문계도 못 가고 예고도 못 가고. 그렇다고 다른 예고를 지원하는 것도 안 돼. 왜냐면 미 신청 올라와야 되니까. 위험하네.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 대학 가는 거 더 빡셀 수도 있어. 한 번에 기회. 그 하니까 먹어봐. 뜨거워. 아까워. 아까워. 김치 줄까? 막김치. 아니, 김치야 먹어. 진짜 맛있어. 간장이요. 간장 먹고 싶을 거야. 이거 줘봐. 너 그럴 줄 역시 우리랑 스타일 다르네. 맞지? 왜? 아니 수가 부족하면 저는 선물 이거 지금 끓이면 여수에서 가져온 누가? 손님이 포항에서 오신 손님이 여수를 갔다 오시면서 사온 건가? 파를 좀 마늘 좀 말았어. 맛있는데 맛이? 야, 약간 진하다. 블루는 돌려가는데? 엄마 후춧가루 먹어봐. 아니야. 맛있다. 진짜 진하다니까? 어. 어머니 막걸리 한번 드셔보세요. 이 손님이 일반 막걸리가 아닌데? 여수에서 술은 다 드시는 거예요. 오늘까지만 드신 건데 안 드실 건데. 아니 여수에서만 여기서. 나는 뭐 여기 있던 데 빼놨잖아. 저 빼놨잖아. 여기. 이거 먹어볼래? 그거 먹어서 이거 아니야. 네 맞아. 형님 그거 먹었어. 오기 전에. 아빠가 알았어. 근데 네. 꽤 됐어. 한 시간 안 됐어. 그래? 아니 먹지 그랬어. 간식으로. 얼마 배고픈 거 전화 안 했어. 하면 집이죠. 배고픈 것보다는 12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. 하면 배고픈 것보다는 간식 안 먹고 갔어? 어. 왜? 애들이 다 시간 공부를 안 하더라고. 이제 해야지. 나도 안 하는 거 같아. 그래도 한 2주 전에 2주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효진 알아서 할까? 우리 효진 잘하니까. 잘해왔으니까. 술 한 잔 먹으러 술 한 잔 먹으러 나 야채는 줘.
중학교 올라와서 선생님 말씀은 국영수를 판다는 말 있던데 누가? 수학 선생님이 내가? 어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며 그 수학 파고 아 원경쌤이 얘기했다며 아 국영수 파고 서울로 간다고 했다며 응 오빠 왜? 더 닮아야겠다 국영수 파고 응, 아빠는 중학교 때 어, 오뎅 너무 맛있다. 20% 중후반이었어. 아빠가 훌륭해. 뻥치지 마. 어, 잘했어. 머리 공부 잘하라고. 공승 나왔는데 어떡해. 알지. 호준아. 엄마는 뒤에서 놀았어. 우리 떨었다? 너 너무 훌륭해. 지금 잘 살면 됐어. 그치. 엄마가, 엄마의 못한 서울의 꿈을 누가 꼽을 수 있을까? 서울하면 지금 못 사는데 서로 갔다가 찍고 대학 정도 되지 응. 나는 수능을 못 볼 것 같아 아니 제대로 못 할 것 같아 여보 이게 있어라, 지금 아, 왜냐면 지금 과학이 네 단원이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너무 근데 네 단원에서 나는 두 단원을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야 나는 두 단원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과학 중에서도 근데 내 뒤에 애들부터는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수능을 치려면은 이게 재수를 하려면 그거를 공부하고 와야 돼. 아, 너희네 때 이제 바뀌니까 등급도 5등급 바뀌고 너는 그거보다 더 수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나? 약간 놀 신이 좀 있거든. 맞아. 아니 이게 움직이는 신이 있다고. 이게 빨리 제 시간에 딱 하고 대학교 때 쫙 놀아야 한다고. 그러니까 이번에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. 또 근데 그렇다고 원하지 않거나 희망보다는 목표보다도 그런 대학을 가면 또 인생 나머지 후반부가 후회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재수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할 거는 당연히 재수 안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 재수 많은데 하는 생각도 없긴 한데 못해 아까 돈이 없다고 그래 재수 10개월 말지 5천만 원 있어야 돼 재수. 5천만 원? 그럼 10개월 일한 공부하는데 한 5천만 원이라고 그런 말 했어 5천만 원 아빠 돈 버리고 공부할래 한 방에 그냥 3년 열심히 합할래 결정해 너도 그거 힘들고 짜증도 없어 난 못할래 제발 진짜 약속이다 몸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 난 쾌옥수 많이 먹었는데 이제 나는 뭐 운동을 할 건데 술 많이 먹으면 운동 갈 수 있겠냐 어떻냐 맛있다 어 맛있네 안 달고 약간 진하네 하나도 안 꺼내놨었나? 맛이 틀리다고 했는데 이게 표시해 주신 빨간색 그거네 응? 맛이 틀려? 응 원장님이 원장님 아닌데? 어? 선생님이신데? 원장님이 이제 색깔을 표시를 바꿔놨거든 선생님이라고 아! 네 선생님이 아이씨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훌쩍 아, 내가 그래? 아, 미안 왜 뭐, 뭐가 틀린데? 몰라 먹어봐 이렇게 해봐 비교하고 아니야 이거 똑같대 내가 아까는 그때 그랬잖아 뭐 탁도가 틀리네 그랬거든 근데 왜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렇다. 좀 덜어서 먹어야 돼. 너 이거 뭐야? 김치. 어떻게 먹는 거야? 덜어서 먹는 게 조금 열려있다. 그럼 뭐야 이게?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마디 더 한번 먹어야 이게? 잔소리. 잔소리 그것도 그만해. 스탑! 아, 스탑 더 잔소리! 들은 거구나. 덜었어. 이거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. 알았어. 뭐야 그러면 네가? 나한테 뭘 해야 된 거야? 잔소리 해야 된 거지. 잔소리 엄청 많은 거 알지? 너도 나는 충고라니까 너한테 나도 넌 충고야 충고지만 나는 그 충고 하기 전에 벌써 난 덜어먹었잖아 연세대 교수님 맞지? 104세 와 이제 벌써 5세 됐으려나? 104세면 될 건데 아 올해 나이로? 아니 1년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 왜요? 나는 99세 찍겠어 당신은 98세를 찍어 그래
아니야. 나는 그 오빠 니랑 누나 차이니까. 나도 내 사는 더 산다고? 응. 아. 더 좀 촌스러워, 괴로워. 그 사는 게 아니라. 그 서준이한테나 다른 장수선한테 집만 돼. 그 주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. 내 똥수가 좀 누르고 있을 것 같아. 아, 진짜 밥 먹더라고. 에이, 패스. 아, 잠깐만. 아들 전화했다. 아들 자기 쉴 때. 야, 계실 때 전화했다. 아까 볼 일 없어. 볼 일 없으실 때. 필요한 거 없으셔요. 아, 벌써 8시 13분이네. 전화해야겠다.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? 나는 몇 번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일주일에 나 3일에 한 번 전화 드리고 있는데요? 마음속으로?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랑 마음속으로랑 표현 말고 아 잠깐만 잠깐만 물 좀 더 넣으려고 뭐 힘이 줄까? 날씨 좀 틀리지? 안 받으시나? 어? 아버님 막내입니다. 식사하셨어요? 아빠,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지는데? 아, 화목보일러로? 기름보일러를 좀 사용하시지. 어디가 아프셔요? 이번 주에 나온다. 가신다. 아, 아니 근데 대학병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아직 그 딱 못 찬 그러네. 아, 아, 아 이제 물 많이 쓰셔서 그래. 아, 무릎 밑으로. 그래, 무릎 밑으로 많이 부으셨더라 아빠. 너무 많이 쓰셔서 못하니까. 누구라? 형 둘째 형? 아, 둘째 형이 데리고 모시러 왔어요? 아, 하루 걸렸어요? 대학병원에 다녀오셨어요? 거기 다니던데? 병을 못 찾아내네. 이래저래 아프신데도. 뭐 식사 같은 거를 아빠 준비하신다고 너무 또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. 아, 몸을 애껴. 몸을 애끼셔야지 아빠. 또 뭐야 그 노인 일자리 그것도 좀 피해. 많이 걷진 않으세요,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? 아, 그래, 아무튼. 이래저래, 그러면 아무튼 집안일을 아빠 좀 줄이고, 이제 텃밭에 그것도 하지 마. 아빠 몸이 안 좋아서, 몸이 아픈 것도 병원면 둘째 치고, 아빠가 몸이 통증이 오는데 그 일을 많이 해서 될 게 아니구만. 뭐 고기라도 좀 보내드릴까, 아빠? 무슨 고기를? 아, 지난번에 작은 형수님이? 아, 다 드시면 아빠 말씀하세요. 제가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. 필요한 거 없으면 몰라. 아, 형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, 뭐 두 분이 계시니까 좀 더 잘 드셔야지. 왜 잠을 못 자셔서 걱정한다고 그냥? 단순히 그냥. 아. 그래, 아빠, 자식 걱정은 아빠가 끝이 없을 건데, 그냥 주시면은 자식이 알아서 자기, 밥그릇만큼 할 거야. 근데 큰 형도, 네, 아빠가 그렇게 잠 못 자고 해도 자식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. 이제 저한테는,
뭐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소신껏 보내드릴게요. 뭐 고기라도 매일 있다 아빠는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고기는 더 붙여지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. 다행이네. 먹는 거 잘 먹어. 아버님도 그렇게 혼자보다 또 두 분이 계시니까 또 잘 드실 거 아니에요. 장점이라면 장점이네. 그 찌개를 아빠 누가 만들어? 아, 나 아빠가 만든 찌개 먹고 싶다. 아빠, 아버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산 적이 있죠? 엄마 서울에 돈 벌러 가시고. 한 5년 살았나? 3년 살았나? 아무튼 아빠랑 저랑 단둘이 산 적이 있어, 그쵸? 아빠가 만들어주신 찌개와 그 감자 조림. 조림. 그걸 아빠가 잘하셨는데, 맞죠? 지금도 가끔 하세요? 다 먹어? 아빠, 나중에 조만간에 제가 아버님 찾아뵈면 제가 아버님한테 밥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찌개는 아빠가 저한테 삼삼하게 한번 해주실래요? 아빠. 그럼요. 그래, 아빠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뵐게요. 네,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꼭. 고구마? 그거 작은 형한테 들어오면은 해서 한번 택배를 보내주면 아빠 제가 고구마 먹고 싶은데. 고구마가 나 제일 좋아한다 그래. 아, 어제 많이 드셨어요? 맛있어? 아, 먹고 싶다 아빠. 그러면 작은 형님한테 가면 되지. 보내주면 내가 먹고 제가 다른 것도 보내드릴게요. 아, 나 고구마 정말 좋아. 아, 작은 형한테 말할게. 작은 형 올 때 좀 해놓을게. 네, 작은 형하고 조금 이따 통화할게요. 아버님 건강 유념하시고 아빠 고구마 꼭 먹고 싶습니다. 그리고 김치찌개 아빠 약속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빠 쉬세요. 그리고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. 네. 아버지 김치 안 돼? 찌개 안 돼? 돼지하고 김치하고 삼삼하게 끓이면 밥 한 공기 뚝딱 하신다는데? 우리 아버님 너무 사랑스럽시네. 나 아버님하고 한 몇 년 살았다니까 기억은 없지만 나 기억이 다 끊겼어. 아버님하고 단둘이 시골 초라한 초가집에서 막내니까 또 막 없었잖아. 우리 아버님 밥을 케이크 짜듯이 따셨어요. 뚝 잘라갖고 표시가 나야니까. 아쉽겠나.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. 근데 자주 밥을 하셨어 지금처럼. 어머님은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가신 거고. 그때 당시 나는 어떻게 잠이 든지 기억이 안 나. 우리 아버님은 뭐 나한테 재워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골이니까.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. 그게 기억에 남으면 트라우마야. 그런가? 엄마가 없는. 응. 엄마가 없는. 엄마가 난 설명을 하지 않았지. 설명을 하지 않고 돈을 벌러 서울을 가시고 명절에 두 번 내려오셨는데 내려온다는 소식 어떻게 알았었고 아무튼 오시는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갔을 때 먼발치에서 그 버스가 흙먼지를 잃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되게 그 뒷모습을 보는 걸 몇 번 봤는데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.